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는가TV의 조성일입니다. 아, 오늘은 이 광주에 있는 광효사, 뒷광자 효도 효자 광효사에 왔습니다. 여기 온 원인은요, 제가 글씨를 쓰니까 그 글씨에 사설에 있는 편액과 주변을 촬영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광효사는 이 중국 남쪽 지방에서도 가장 큰 오래된 사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불교의 육조해능 선사가 이쪽에서 선종한 그 선종을 창시한 절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면서 그 편액과 주변을 하나하나 촬영하면서 그 광효사에 대한 역사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你好，等一下，等一下。能找你帮个忙吗？很亮感，你的。啊，那我们在店内里面要东西走的时候呢，要去。지금 정면에 모습은 광효사, 광효선사라는 그 이제 그 편액이 있고요. 앞에는 이제 아미타불이라고 있고, 이제 제가 지금 서 있는 대웅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종로가 있습니다. 건물 그 위에는 종로고요. 그 밑에는 지장전입니다. 지장전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니까 차관 중생 성정 과진공덕. 왼쪽에는요. 방지자기 시열의 선인년 이렇게 했습니다. 안에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대웅전 이제 맞은편에 보면요. 그 아까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뒤편에 보면은 또 좋은 또 글씨가 있어갖고 제가 그쪽으로 가봅니다. 이제 호법의 그 저 장문상이 모셔져 있네요. 이 대웅전 제가 보는 데서 좌측으로 보면은 고루가 있습니다. 2층에는 고루고요. 1층에는 가람전입니다. 고루는 이제 북을 치는 곳이죠.
1층에는 이제 가람전이고요. 제가 보는 이제 입장에 오른쪽에 보면 18가람, 호원, 전하, 동, 현, 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천추, 관우, 토성, 동함중공, 칭신. 아마 관우에 대한 신이 모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웅전인데요. 그 이제 사액이 광효선사에 되어 있네요. 육조해능선사의 저 머리를 깎은 그 머리카락을 여기에 묻었다고 되어있네요. 팔각 7층탑이고요. 높이가 7.8m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그 사리함이 있고요. 서기 676년 정월 15일에 이 보리수 아래에서 그 육조해능선사가 수계를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대웅전 뒤편에 오면요, 조당이라고 육중해능선사의 그 모습이 모셔진 곳입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보는 오른쪽에는 관음전이 있고요.
감사합니다.